아무도 들이지 말라. 그리 엄명을 내렸건만 이제 초병놈들마저 날 모셔야 되는구만. 내 이놈들을 당장! 신을 부여 주십시오, 장군! 초병들이 막는데도 막무가내로 들이밀고 들어왔으니께 지가 명령을 어긴 것이구만이라. 목숨까지 걸고 날 비웃겠다. 대책없이 술만 퍼마시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를 비웃고 싶었겠지. 장군. 해봐라. 어디. 비웃고 싶으면 얼마든지 비웃어보라 이 말이야.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통제사 원균에게 한 번만 져주십시오. 지금 함대를 돌리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먼저 통제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면 전하와 조정의 잘못된 결정과 맞설 힘을 통제사 원균이 보탤 것입니다. 원균은 이 장군과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에게 기대를 거시는 겁니까? 굳이 따지자면 장군에게 그 백의를 입힌 것도 통제사 원균이라 볼 수도 있음이에요. 근데 어찌 그를 다시 두어하고 나오시는 겁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군. 내가 믿어야 다른 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게? 내 놈의 죄를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아니야? 이순신이라면 달랐을 것이다. 이때 이순신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임진년 전란 이후 6년간 이순신이 잃은 군사의 수는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대. 흔한 나는 벌써 500여 군사를 잃었다. 또 뭐가 있나? 장군. 말해라. 말하지 못하겠는가? 지가 장군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뿐이구만이라. 조선의 삼도수군 통제사는 바로 장군이어라. 저뿐만이 아니라 삼도수군 모든 군사들이 믿고 따르는 상관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장군 한 분뿐이구만이라. 지들은 장군의 부하입니다요. 장군을 매시고 맞서 싸워서 외롭다를 이기고 싶습니다, 장군. 소장의 뜻도 같습니다, 장군. 소장, 군사를 이끌고 적진으로 진격하는 것보다 아무 성과 없이 귀영을 한다는 것이, 그를 결정한다는 것이 최고 지휘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도원수의 채찰사, 나아가 전하의 진노도 만만찮겠죠. 하나 그들의 분기를 잠재우고자 수군 전체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귀영하겠다 결단하신다면 저희들 모두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권위에 맞서야 한다면 맞설 것이고, 설득을 해야 한다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 귀영을 하시지요. 아직도 우리에겐 백여 척의 전선과 8천의 군사가 있습니다. 돌아가 전열을 준비하고 견내력을 봉사하여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는 장군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일이 아닙니까?
아들의 충심을 믿어주십시오, 장군. 장수에서 병졸까지 장군의 뜻을 거역지 않을 것입니다. 강산이 세보는 좋게 변하였군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앞서 원수사는 원수사대로 나는 나대로 화살을 허방에 쏘았던 그날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았고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는 동료였습니다. 소관을 부르셨습니까요, 장군? 장군의 명예가 중하니야. 부하들과 이 나라 조선의 안위가 중하니. 이 부사가 지 목을 걸고 내게 그리 강변을 했었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장수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하나 나는 그놈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종당에는 내치고야 말았어. 어찌하여 그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장군, 부하를 목숨처럼 여기고 이 나라 조선의 안위를 지키겠다. 그 마음은 내가 무관으로 임관할 때 스스로에게 다짐을 두었던 초심이었는데 말이야. 너무 늦은 것인가? 다시 이순신과 동료가 될 수도 있겠지.